오늘 말씀은 욥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욥기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기 2장 7절에서 8절을 보니까 욥이 자기가 얼마나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고백해요. 사단이 그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괴로워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갖다 긁고 있다 그랬어요. 애통하면서 고통 가운데 완전히 잠겨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레위기를 보면 종기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종기가 있는데 그 종기가 났다가 그냥 없어지면 괜찮은데 그 종기에게 털이 나고 이게 하얘지고 이게 퍼지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한참 해놓고 나서 그러면 이거는 문둥병이다. 그렇게 말해요. 지금 근데 욥을 보니까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다 퍼졌어. 문둥병이 된 거예요. 살이 썩어져가는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부정하다. 문둥병에 걸린 자는 부정하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뭐가 부정하다는가? 육이 부정하다는가? 육체는 부정하다. 육체는 그냥 죄덩어리다. 그뿐이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이 정함을 입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어지냐. 참 재밌는 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하얘지면 또 정화돼요. 아니면 이게 다 낫든가. 그런데 이 나병이 나았을 때 나병이 나았는지를 이렇게 딱 보니까 이제 또 다 없어졌어. 그러면 나 이제 정해 하고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7일을 더 두고 보자 이렇게 말해요. 두고 보자 그리고 7일을 놔둬요. 그리고 7일 후에 다시 불러서 다시 점검을 해. 그때도 온전하면 그래 너가 이제 온전하구나. 그러면 그때 이제 제사를 드리게 해서 이는 온전하다 공포를 하게 합니다. 왜 그런 규례를 줬느냐. 이스라엘 절기 중에 7월달이 되어지는 절기가 나팔절이 있고 7월 1일 7월 10일이 속죄일이고 7월 10일부터는 장막절로 들어가 초막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이 안식이 어디로 들어가냐 장막으로 들어가는 걸 의미한다면 그 7일 전에 이들에게 일어나는 속죄일이라는 거예요. 속죄일은 그들이 완전히 죄 없다 하는 선포를 얻는 날이에요. 근데 그 이전에 40일 동안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를 합니다. 더 울고 불어요. 왜 이 40일을 우냐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에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거든요. 근데 이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신이다 그러면서 다른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지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가 결국은 모세가 그 돌판을 깨트려버리게 되는데 그 범죄함을 위해서 40일 동안 회개를 해요. 40일 동안 회개할 때 막바지 10일 나팔절 7월 1일 있고 7월 10일 속죄일이 될 때까지 집중적인 회개와 금식을 합니다. 주님이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이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한 번에 회개의 역사라는 속죄일이 허락된다는 거예요. 모든 자들이 눈물로 회개하는 날이 오는데 그것이 나팔절 이후에 일어난다는 거죠. 나팔절 7월 1일 있고 7월 10일 속죄일이 될 때까지 이 10일 동안에 뭐가 오냐면 환란이 오는 거예요. 계시록에 기록되어진 나팔 하나 불 때마다, 두 개 불 때마다, 세 개 불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때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애통하고 애통하고 애통하면서 그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 욥이 이 육체의 고난을 겪으면서 애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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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워하는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완전한 때가 이를 때까지 이스라엘이 겪게 되는 고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지 않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서 그것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애통하고 애통하고 애통하는 환란 속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그래서 거기서 주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육체가 의지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이 육체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결국은 환란을 통해서 벗어버리게 되어질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체를 환란 통과하면서 벗어버릴 때 입게 되어지는 건 속죄를 통과한 이후에 장막절로 들어간 흰옷을 입은 자들이 입게 되는 거룩한 옷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입을 수 없는 옷이 바로 그 세마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지 아니한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 갈라디아 3장 27절의 말씀인 거예요.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봅니다. 근데 불꽃으로도 사용하는 사역자는 천사죠. 그러니까 천사를 만난 거예요. 근데 천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일을 하는 거죠. 가브리엘도 역시 대언하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대언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서 말하면 안 돼요. 모세가 가서 보니까 그것은 거룩한 땅이 내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이제 네가 그동안 신었던 신을 벗으라 이 말이에요. 세상 신을 벗으라 이 말입니다. 세상 신을 벗는다는 얘기는 네 맘대로 다녔던 것을 벗으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요한복음 21장에 이제까지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네가 원하지 않은 것으로 다니게 되고 띠띠게 되리라. 세상 신을 벗어버리면 이제 너는 주님이 이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주님이 이끄는 사람이 될 때 모세에게 요구한 게 있어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다. 던져봐라.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그가 이거를 먹고 살았어요. 40년. 그런데 뱀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가 의지한 거는 뭐라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뱀, 사단, 마귀. 그가 붙잡고 의지하고 산 거는 사단인 거예요. 내가 육체를 의지하고 먹고 살고 있으면 이거는 사단을 의지하고 사는 육체의 정욕을 의지한 것이고 결국 육체 사람의 방법은 사단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걸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아. 왜 꼬리를 잡으라 했을까요? 머리를 안 잡으라 그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뱀의 머리를 때릴 때 그 발꿈치가 물렸거든요. 그냥 보잘것없이 죽는 것 같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 같은 모습으로 죽으셨지만 그러나 뱀의 머리를 깨트리셨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들 앞에 죽어진 자인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거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은혜를 입고 그 사랑을 입어서 모든 사람을 정말 사랑으로 겸손하게 그냥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자가 겸손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이긴다는 거야. 뭘 이겨요? 마귀를 이겨요. 죄를 이겨요. 사망 권세를 이겨요. 그럼 네 손을 그럼 가슴에 넣어라. 넣었어요. 빼봐라. 빼니까 문둥병이 나왔어요. 네가 그 지팡이를 붙잡고 있었던 네 손. 이 손은 성경에서의 손이 의미하는 건 능력을 의미하고 일하는 걸 말해요.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힘으로 일하는 것이 손인 거예요. 근데 그게 문둥병이더라. 그러니까 썩을 것을 위해서 일했다라는 거예요. 썩을 것을 위해서 일하고 그 썩을 것 같은 그 능력으로 붙잡고 있다까지 살았는데 그게 뱀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래 다시 이제 품에 넣어라 다시 뺐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손은 그 다음에 무슨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아가는 손이 되어진 거예요. 모세는 그 다음에 그 지팡이가 결국은 바다를 가르는 지팡이요, 물을 치면 피가 되고 먼지를 치면 먼지가 뭐가 되고 종기를 발하는 역사가 모세 지팡이로 말미암은 거예요. 결국 그 종기가 애굽의 사람들에게 전부 몸의 질병을 얻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육체를 의지하고 있는 겪은 결국은 그 저주가 너의 살을 썩게 한다는 거예요. 육체를 의지하는 자는 그 육체를 의지하는 대로 그 살은 썩어져서 흙은 흙으로 돌아갈 뿐이라는 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이 십자가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을 내가 의지하니까 이제는 내가 잡은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에요? 죽은 지팡이 같지만 싹난 지팡인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거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새의 뿌리 중에서 싹이 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것은 능력인 거예요. 무슨 능력? 바다를 가르는 능력. 바다는 세상의 지혜, 사람들이 뭔가 행복을 줄 수 있고 구원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들, 그걸 다 갈라버리는 거예요. 가르시고 낸 게 십자가잖아요. 구원으로 낸 그 길이 십자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셨고 그 여신 길을 우리는 그냥 갈 뿐이다는 거죠. 믿음의 행보로 나아갈 뿐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해요?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지만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를 말하는 거죠.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요한복음 6장 1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라 그거죠. 육은 무익한 거라는 거예요. 욥이 이와 같이 육의 환란을 받아서 살은 썩어져서 죽게 되어진다라는 것은 지금 음부로 내려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음부로 내려갔고 살은 썩어지지만 예수 생명이 그를 살리는데 욥이 어땠기 때문에 다시 살아요? 만약에 욥이 지금 사단이 얘기한 것처럼 저가 이제 그 뼈를 치고 살을 치면 저가 하나님 원망하리라. 그런데 그가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믿음을 온전히 지켰어요. 환란의 때에 너는 믿음을 온전히 지키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것이 죽고 썩어지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예수님이 죽으시어서 우리의 구원이 되어지시고 길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육에 대해서는 죽어지고 욥의 살의 썩음과 그가 다시 회복되어진 것은 이 육체가 이제는 뭘 입어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을 입어야 될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 네가 의지했던 육체의 사람은 썩어질 거기 때문에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입어야 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입기 위해서는 뭐 하는 거예요? 육을 버려야죠. 주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16장 말씀,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26절 같이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고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4절, 고린도전서 5장 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이 장막이라고 말한 것은 몸을 말하는 거예요. 내 몸이 복음 때문에 짐을 지고 탄식하고 고통하고 핍박받고 죽을 지경인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짐진 것 같이 탄식하지만 이 탄식은 이 육체를 벗고자 함이 아니라 다시 얻고자 합니다. 다시 그 위에 덧입는 것은 영광의 몸인 거예요. 생명의 몸인 거예요. 이 죽을 몸이 생명에 삼킨 바 되지게 하는 그 고난을 내가 지금 겪어도 감사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받은 고난과 같이 육체적으로는 정말 힘들고 고난을 받아요. 하지만 그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생명의 몸을 덧입고자 함이라는 거야. 부활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그 말이죠. 욥이 어느 정도 핍박을 받았어요? 욥의 아내가 네가 그러고도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내가 볼 땐 네 그 고통 당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 게 차라리 하나님 원망하고 죽는 게 낫겠다. 옆에서 보기에도 정말 끔찍하다 이 말이죠. 네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온전한 것을 지키겠느냐? 여러분 정말 우리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온전한 믿음을 지킬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생명이 나를 살린다는 믿음이 확실하게 있으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욥의 아내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내가 이 세상에서 딸을 취해서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는 나로 하여금 끌어내리는 거야.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가봤냐 언제?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일단은 육체가 잘 살고 봐야지. 아니, 내가 볼 때 그 꼴이 뭐냐. 예수 믿는다면서 도대체 뭐가 좋은 게 있냐.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와 같이 육의 사람들이 영의 사람들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땅에 살면서 오직 십자가의 복음의 길을 가려는 사람이 그렇게 남들이 보기에 삐까뻔쩍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거를 알면서도 가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일단은 세상에서 잘 나가기를 원하고 명예를 얻기를 원하니까. 죄종들이 왜 타락해요? 영광을 얻고자, 돈을 구하고자, 그래서 타협하는 거죠. 고난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보다는 세상에서 영광을 치우고자 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이 땅에서 영광을 얻는 그 넓은 길을 가겠느냐? 아니면 사람들이 원하지 않냐는 그 좁은 길을 가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할 때 좁은 길, 그 십자가 길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은 다 넓은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너무나 정확하게 믿었어요. 자기는 이걸 어떻게 소유물도 유지할 수가 없었고 육체의 고통도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고 그분은 주권의 하나님이요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믿었어요. 근데 이 믿음 여기까지였던 거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몰랐죠. 그래서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 믿음을 갖고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권자의 통치자이심을 가진 주권의 신앙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신앙을 가져야 모든 것들이 내 앞에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거기에는 반드시 뜻이 있다. 그 뜻은 나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 허락된 것이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 주권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그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자예요. 두 번째로 그 믿음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한 무장을 한 사람이어야 돼요. 에베소 6장 1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말씀.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어야 돼요. 이 전신갑주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으로 무장된 걸 말해요. 의의 흉배. 누가 의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의되심을 나타낸 공의가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내게 있어서 십자가의 기준에서 십자가를 통과한 눈으로 선과 악을 분별해야 그게 바른 분별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제사장들이 입는 흉배,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 있어요. 그 우림과 둠밈의 뜻은 빛과 완전함이죠. 그 빛, 생명의 빛, 그 완전함,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완전함인 거예요. 그러면 그 의와 그 빛과 완전함을 어디서 나타냈냐면 저 십자가에서 나타냈거든요. 십자가에서 무엇으로? 사랑으로. 그래서 그 사랑이 여기에 있어야 모든 사람을, 여기 보석들이 박혔죠. 12보석. 제사장이 12보석을 박은 에봇을 여기다 갖고 가야 여호와를 만날 수 있거든요. 내 심령에 하나님의 사람들, 내 형제들을 이 안에 품을 수 있는 건 사랑이 아니고는 안 돼요. 사랑이 여기 있어야 주의 종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사랑으로 영혼을 안 보고 율법의 눈으로 보면 금방 판단하게 되니까. 사랑이 여기 있는 건 십자가가 여기 세워지고 나는 죽고 예수님의 사랑만 있어야 사랑으로 보게 되는 거지. 율법의 판단이 아닌. 그 다음에 진리.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얘기는 이 세마포 옷이 벗어지지 않기 위해서 속옷 세마포 입고 띠를 띠고 또 에봇 입고 띠 띠고 그래서 완전히 띠가 네 가지 색깔로 만들어지거든요. 이 네 가지 색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네 가지 속성을 말해요. 왕으로 오신 예수, 종으로 오신 예수, 인자로 오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의 인성과 신성과 겸손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얻어진 왕권이 우리에게 똑같이 있어지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그와 같은 속성을 똑같이 삶은 사람이 되어져야지만 그것이 진리의 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거로 해야 세마포 그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이 안 벗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은 통옷이거든. 잘라서 이인 게 아니라 통옷이에요. 머리로 그냥 이렇게 쉬면서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덮어진 속옷이에요. 세마포 옷을 입으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는데 그 옳은 행실 하나하나를 한 사람들이 다 같이 연결되어져서 나눔이 없이 하나로 만들어진 짜집어서 만들어진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세대를 통한 연합이 그리스도의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 십자가의 사랑 없이 우린 연합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진리로 딱 띄어져야 한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입은 청옷을 그 위에 입죠. 그 청옷 하나님의 신성을 입은 자가 되어져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끌림을 받는 자, 그가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자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이에요.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교회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인친자예요. 여호와의 성결, 거룩함을 입은 거룩한 자, 이렇게 딱 인을 쳐져서 그렇게 온전히 무장된 자가 복음을 신을 신어야 세상 신은 벗어버리고 그럴 때에 믿음의 방패로 모든 것을 대적하여 막고 활이 날라올 때 그 모든 활이 못 가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다 독이고 활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말, 영이 열리면 이게 화살로 보여요. 나를 향해서 독을 쏴대면 그게 화살로 날아가서 가서 꽂혀요. 시간, 장소 초월합니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입으로 저주하지 마세요. 그냥 날아가서 그냥 꽂히면 피가 흘러요. 그래서 피를 철철철철 흘리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잃어서 죽게 되는 거죠. 사람 하나 가운데 놓고 교회에서 한 사람 완전히 죽이는 일 있어요. 그러니까 슬픈 일이죠. 그 복음이 도대체 살리는 게 복음인데 살리는 복음의 신을 내가 신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을 죽이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무장된 자, 말씀으로 무장된 자, 십자가로 무장된 자, 이가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가 빛의 갑옷을 입잖아요. 우리가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피에 빠른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한 자는 그 피에 옷을 빤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은 핏반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가장 귀하다는 걸 안 사람은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 그런 사람이 당당해요.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55절에서 57절,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당당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율법은 우리를 쏴요. 육체를 썩게 만들어요. 하지만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당당한 거예요. 욥의 아내가 언제까지 온전할 거야. 그냥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그게 차라리 낫겠다. 그 율법이 우리를 그렇게 저주하죠. 넌 죄인이잖아. 너 이것도 못하잖아. 저것도 못하잖아. 못한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 나 못해. 그건 겸손이 아니야. 그래, 나 못해. 그치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시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건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믿음만 갖추면 되는 거죠. 완전히 내가 죽고 주님의 영으로만 충만해지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내 영은 주님의 영으로 가졌어요. 근데 내 혼은 아직도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지배하고 있어. 그러니까 뚫고 나와야 돼. 뚫고 나와서 천국은 침노를 하는, 침노를 당하나니. 뚫고 나와서 이게 몸까지 나온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거예요. 영, 혼, 몸이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몸이 이 썩은 몸을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새롭게 된 몸을 입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썩을 육체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몸이 되어질 수 있도록. 로마서 6장 13절 말씀. 의의 종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 바로 그 의를 나타내고 의의 종이 되도록.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군가를 나타내도록 했는데 이들이 율법을 지키는 데만 열심을 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고난을 당하죠.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독립을 이루어진 그 리얼 이스라엘이 이루어진 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이 다 디아스포라 다 뿔뿔이 터지고 나라가 완전히 패망해서 이스라엘의 나라 자체가 없어졌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나치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죽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그 세월을 지냈어요. 근데 참 희한한 거는 노아 때의 심판이나 홀로코스트의 일이나 이런 것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고난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들이 고난을 말하지만 그러나 다 무엇을 또한 말하고 있냐. 끝을 보면 하나님이 회복이 이루어진 걸 또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이와 같이 육체를 따라서 가다가 무너지고 고통을 받고 버려진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시키신다. 그걸 우리에게 지금 이 욥기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뭘 가졌으니까? 영광의 약속을 가졌으니까. 그 영광의 약속을 가졌다는 증거가 성령 오심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뭐예요? 성령이 오신 거. 예수님 부활한 거 봤어요? 못 봤잖아. 근데 부활하신 것을 무엇으로 믿어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했으니까 나도 부활한다는 거잖아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나도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부활을 소망으로 갖고 고난을 바울이 간 거예요. 그가 어떻게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부터 12절. 빌립보서 3장 7절에서부터 1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도 달려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이루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 새 몸을 입는 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일. 그 일을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거할 처소를 준비한다고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3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 세워지면 주님은 반드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그 부활을 향해서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닌 마음을 가지고 육체의 고난을 능히 통과하면서 그것을 잡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 부활을 나도 잡기 위해서 믿음에 달려가는 경주를 하노라.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이 욥의 고통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생명, 그것이 너를 살린다. 그러니 그 생명의 부활을 위해서 이 땅에서 육체로 받는 그 어떤 고난도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잘 지켜라.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 그걸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정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욥에 당한 고난, 이것 같은 거 우리는 겪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육체가 이 땅 가운데서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잘 이기고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음을 나타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이방인들과 이 세상의 권세자들과 모든 자들에게 나타내고자 하신 그것을 나타내시옵소서. 지금 우리를 우습게 보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자인지를 나타내시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하고 놀라운 은혜의 축복인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욥이 육체의 고난을 당했습니다. 아버지, 그 고통은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요, 그의 아내는 너가 그렇게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할 만큼 옆에서 조롱하고 저주를 퍼붓고 핍박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사는 육체 동안에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당할 고난임을 아버지 생각하게 하시니,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육체는 썩어질 육체요, 이것은 거룩하지 않는 부정한 육체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부정한 육체가 예수님 안에서 새 몸을 입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을 입고 새 피조물로 설 수 있도록 거룩하게 하신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나 우리의 의로나 우리의 생각으로나 이해될 수도 없고, 주님이 생명으로 우리 삶에 심어주지 아니하시면 이것이 생명으로 역사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정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고 거룩하신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 있기를 원하여서 우리 심령을 찢고 주 앞에 엽니다. 아버지여, 우리 각 심령 속에 임하 하시옵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시고 생명으로 임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필요한 거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물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또 강건함을 입어야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지게 하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 앞에 구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그 영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땅에서 얻은 소유물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소유물, 또한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육체 건강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물질과 주님이 주신 건강과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서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 존귀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